오늘 춘천시 대부분 지역에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. 벌써 8시간 가까이 단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. 여기에 춘천시의 대응까지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. 박상용 기자입니다. 추수관 연결 부위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. 강에서 물을 뽑아올리는 추수 펌프의 연결 부위가 부서진 겁니다. 작업자들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수압이 워낙 세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. 추수 펌프 5개 가운데 한 개가 고장났는데 수리를 위해 펌프를 모두 세웠습니다. 송수관로가 1350mm도 있고 900mm도 있어요. 그 정수장까지 이제 압을 해서 올라갔었는데 그 관에 꽉 찼을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거를 지금 퇴수도 하면서 이로 인해 춘천의 25개 읍면동 가운데 22곳에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. 물이 정상 공급된 건 다른 정수장을 쓰는 신사우동과 서면 그리고 신부급 일부 정도였습니다. 단수 지역에선 가정집부터 음식점까지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. 오늘 또 금요일 저녁인데 그래 나름 좀 손님이 오는 날이거든요. 근데 거기다 물까지 끊기니까 좀 많이 힘들긴 하네요. 되게 불편해요. 춘천시가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. 사고가 난 건 오전 11시쯤, 그리고 단수가 시작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. 그런데 시민들이 단수 안내 재난 문자를 받은 건 오후 2시 25분쯤이었습니다. 이미 단수를 시작하고 한참 지난 뒤에 단수 사실을 알린 겁니다. 시민들로선 물을 받아놓을 시간도 없었던 셈입니다. 시민들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하고 사실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돼서. 시민들은 단수 자체보다도 늑장 대응이 더 문제라며 춘천시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